지금 물의 정원이라는 곳으로 코스모스 구경 왔거든요. 근데 네, 손이 갈렸네. 보여드릴게요. 짜잔. 진짜 예쁘죠? 여기 오늘 아침은 어제 가서 사온 이 식빵을 먹으려고요. 이게 성북동 빵공장의 베스트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먹고 하나는 살짝 구워서 잼에 발라 먹어보려고요.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이따가 잠깐 구워줄게요. 딸기잼 이거는 블루베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비록 두 달이 넘은 제 제일 내일은 이렇게 여름 같지만 아직 너무 멀쩡하게 남아있어서 근데 하나 문제는 발톱이 너무 길어서 양말을 두 개나 빵꾸를 냈어요. 이제 곧 자르고 이것도 다 벗겨내야겠죠? 가기 전에 제가 구매한 몇 가지 홈웨어 하울을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오이쇼라는 브랜드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오이쇼가 뭐 속옷부터 잠옷 그리고 그냥 뭐 파자마 이런 집에서 생활할 때 입을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지 홈웨어 네 그런 예쁜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은 브랜드라서 사실 요것도 제가 위에랑 이렇게 파자마 세트가 있어요. 상의 하의. 지금은 하의만 있는데 이제 상의도 주문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면 안대예요. 사실 제가 딱히 잘 때 수면 안대를 쓸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이 털이 너무너무 보들보들하거든요. 약간 뭐라 그러지? 그 극세사 이불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부드럽고 사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이제 뭔가 살 때 되게 영상에서 쓰면은 좋을 만한 것들? 예쁠 만한 것들에 눈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사실 잘 때 쓰기보다는 영상에서 이제 겟레디윗미 찍을 때나 뭐 밤에 세안을 할 때 그냥 세안 밴드 대신에 예쁜 거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영상을 찍으면 조금 더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귀여운 거 구매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진짜 너무너무 귀여운 슬리퍼. 아, 어딨어? 약간 요거랑 세트인 느낌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귀염뽀짝한 아이템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얘도 극세사처럼 막 너무 보들보들거려. 발인데도 막 이렇게 부비적거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부드럽고요. 사실 이제 날이 조금 추워지면서 제가 손발이 뜨거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발이 시려울 때가 종종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신으면 좋을 것 같고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라서 얘도 네,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만족했던 소비는 바로 이 샤워 가운이에요. 제가 이전에 갖고 있던 거는 사실 막 핑크색에 땡땡이 이렇게 있는, 제가 사실 핑크색도 핫핑크 별로 안 좋아하고 땡땡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언니가 갖고 있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부드럽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그냥 입고 있었거든요. 임시 방편으로.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그냥 무채색에 약간 회색빛 도는 요런 이런 게 조금 더제 취향이긴 하고 이것도 진짜 부드러워요. 요렇게 묶어서 입을 수 있는 이런 샤워 가운도 하나 샀습니다. 제 방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작은 드레스룸이 딸려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몇번 이렇게 제가 옷 입는 장면들이나 뭐 브이로그 같은 데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막 제대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옷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고 제가 또 약간 성격상 옷을 잘못 버려요. 옷도 잘못 버려서 옛날에 막 고등학생 때 입던 막 옷들도 얼마 전에 발견해서 막 버리고 이랬는데 더 이상 들어갈 공간도 없고 옷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이제 맘 먹고 옷장 정리를 좀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안 입는 옷들은 다 모아서 따로 도네이션을 네,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옷을 정리하는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전첫 번째는 너무 오래돼서 낡은 옷들은 다 버릴 거고요. 두 번째는 겹치는 옷들 중에 되게 비슷한 디자인이거나, 컬러도 너무 비슷한데, 소재까지 비슷해서, 굳이 두 개를 갖고 있을 필요 없는 애들. 그런 애들도 다 처분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1년에 막한 번, 두번 입을까 말까 하는, 뭐, 그중에는, 저한테 별로 잘안 어울려서 한두 번 입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난해한 옷이라서 어디도 매치하기 힘든 그런 아이템들이나 옷들도 다 버릴 예정. 그래서 요세 개를 이제 머릿속에 갖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딱 보여도 요거 저 고등학생 때 입던 거거든요. 이런 거다 버릴 거예요. 또 제가 맨투맨과 후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진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이거 보이시나요? 저 대학교 때 입던 건데, 진짜 한 1년에 한번 입었던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미쳤다. 노래를 또 들으면서 해야지 좀덜 지루하겠죠? 제가 요즘 또 레니 노래 너무 빠져서 레니 노래를 들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거의 한 100개는 넘는 것 같은데. 완전 쌓였어. 이거 다 이제 박스 처리를 해서 도네이션을, 네, 해보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한눈에 봐도 정리가 엄청 잘 됐죠? 여기 이제 세 개는 조금 두꺼운 니트, 그리고 요 두 개는 약간 얇은 긴팔? 딱 요즘에 입기 좋은 옷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자마 바지, 긴 거, 그리고 짧은 거. 여기는 저 여름에 입는 짧은 바지들인데, 제가 사실 여름에 짧은 바지를 그렇게 많이 안 입어요. 그리고 버리기도 많이 버렸고, 그래서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는 집에서 편하게 입는 그냥 반팔 티셔츠들. 얘는 이제 제가 기본으로 그냥 항상 챙겨 입는 반팔 티나 여름에 그냥 하나 툭툭 걸치기 좋은, 입기 좋은 그런 티셔츠. 여긴 다 나시. 여기 밑에는 이제 운동복들. 여기는 다 레깅스. 그 레깅스만 보니까 11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운동복 치마? 그러니까 밖에서 아웃도어 스포츠 할 때 약간 치마 바지처럼 입는 그런 스포츠웨어고, 여기는 이제 다 운동복 반팔이랑 긴팔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후드들을, 맨투맨이랑 후드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 치마고요. 여기는 아까처럼 패딩인데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원피스들인데, 지금 되게 빽빽하게 채워놔서 이렇게 딱 육안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안에 되게 많아요. 저는 치마보다 바지를 조금 더 좋아해서 바지가 되게 많은 편이고요. 여기는 조금 구김이 가면 안 되고 걸어놔야지 되는 것들 이렇게 걸어놨고요. 모자도 조금 정리를 했어요. 하나 버렸어요, 하나. 여기는 외투들. 그리고 아직 여기는 진짜 마이고요. 아직 손을 못 댔어요. 이렇게 아주 깔끔해졌어요. 아, 이거를 일로 옮길까요? 그럼 뭔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려나? 이렇게 위에 세 칸만 남겨뒀어요. 아, 너무 뿌듯해. 그리고 지금 약간 오래돼서 옷 냄새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애들은 지금 다 빨래통에 넣었고, 얘네들도 여기에 한 15장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싹 다 빨아서 다시 접어서 여기에다가 넣어야겠죠? 곧 얘네들 가방도 다 정리를 해서 인스타든 브이로그든 네, 찍어올게요. 오늘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은 8시 반이에요. 근데 저희 집에 지금 아무도 없어서 제가 사실 조금 되게 안 좋은 버릇이긴 한데, 혼자서 밥을 약간 잘 챙겨 먹지 않아요. 특히나 뭐 때우면은 때웠지 건강식을 잘 안 챙겨 먹거든요. 근데 오늘 점심도 사실 굶어가지고 저녁은 좀 괜찮은 걸 먹어야겠다 싶어서 배달을 시켰는데, 제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1인분을 딱 시키면 이렇게 삼겹살에 구운 마늘은 추가했고요. 밥이랑 깻잎 상추,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찜은 서비스로 주셨고요. 여기 이렇게 반찬들이 이렇게 와요. 사실 그냥 피자나 치킨 시켜 먹을까 했는데 좀 몸한테 요즘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러면서 콜라 따고 있어. 고기랑 그런 야채들을 섭취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네, 이거를 다 먹겠습니다. 맛있는데요? 버섯도 이렇게 있고 마늘도 있어서 피자나 치킨 같은 거 질릴 때 먹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깻잎을 엄청 좋아해서 깻잎에다가 고기 두 개, 마늘, 쌈장, 그리고 여기 무말랭이. 청양고추인지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고추도 있어요. 저 매운 거 진짜 좋아하고 잘 먹는 편이거든요. 닭발이 요즘 너무 땡겨서 닭발을, 국물 닭발을 시켜 먹을까 하다가 진짜 오늘만 참자 하고 요거를 시켰어요. 사실 넷플릭스 하나 보려고 여기 앞에 화면 대기시켜놨는데 뭐 볼지 모르겠어서 아직 좀 생각 중이에요. 저는 이제 이거 넷플릭스 보면서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9시 35분이고요.
머리 난리 났다. 지금 운동을 갔다가 이제 밖에서 나간 김에 볼일을 조금 보고 점심 먹을 것도 사오고 하려고 해서 정말 간단하게만 준비하고 나가려고요. 지금 쿠션은 따로 바르지 않았고 톤업 선크림이랑 컨실러를 이용해서 좀 큰 잡티 정도만 가려준 상태고요. 립하고 눈썹 그리고 블러셔 완전 조금. 사실 눈썹이랑 블러셔 안 하고 그냥 갈 때가 훨씬 더 많긴 한데 끝나고 그래도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해야 돼서 뷰러만 이렇게 찝찝해줘도 확실히 약간 냉해 보이고 처진 눈에서 이렇게 딱 살아나기 때문에 뷰러는 자주 해주는 편이에요. 확실히 눈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덜 부어보이는 느낌? 이렇게 하고 저는 운동을 나가보겠습니다. 발 준비 다 끝나서 요거 안에 벗으면 그냥 편한 그냥 티셔츠? 네, 요런 거 입고 레깅스 입고 그리고 위에는 요즘 날씨가 갑자기 또 아침엔 추워져서 지금 살짝 콧물 이렇게 나는데 따뜻한 맨투맨 하나 걸치고 갔다 오겠습니다. 운동을 가봅시다. 아, 날씨가 이제 너무 추워져가지고 진짜 아침 저녁에 기온차도 크고 그래서 잘 챙겨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노래를 너무너무 틀고 싶은데 노래를 틀려면 핸드폰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 핸드폰이 완전 맛이 완전 그냥 갔어요. 완전 가서 제가 하도 많이 폰에 떨어뜨려가지고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유심에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계속 서비스 안됨이라고 뜨고 아무튼 완전 먹통이 돼서 지금 저희 친언니가 그 형부랑 독일에 놀러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제 아이폰 새로 나온 신 버전을 대신 사다 주겠다고 해서 언니가 이제 며칠 있으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잠깐 대리점에서 빌린 임대폰을 쓰고 저는 언니한테 새로운 폰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동기화를 다 시켜서 그때부터 다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만 고장난 게 아니라 폰도 고장나가지고 60km 단속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카메라도 고장나서 사진 찍을 맛도 안 나고 사진 찍으면 빛 번짐 막 흐리게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인스타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스팅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폰 때문에 불편한 게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데 새로운 폰이 오면 다시 사진도 많이 찍고 포스팅도 열심히 하고 네 그러려고요. 운동을 하고 왔는데 다른 분들이 조금 안 좋아하실까봐 카메라는 들고 가지 않았어요. 또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커피를 드시는데 되게 달달한 커피 향이 탁 나는데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 사서 오늘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셨기 때문에 한 잔 사서 마시면서 필요한 거를 사러 다니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살 것들을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놨는데 여기 요구르트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여기 올리브영이나 롭스에서 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바디 샴푸, 요거 브러쉬 세척제, 미장센 세럼 요런 것들은 한 두세 번 정도 쓸 양밖에 안 남아서 다 하나씩 쟁여둬야 하는 상황이고요. 머리끈도 제가 요렇게 손목에 항상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제가 머리를 그래도 하루에 몇 번씩 잘 묶는 편이라서 그런지 고무줄 하나가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지막 고무줄이라서 하나 사두려고 합니다. 요구르트 있다가 집 가는 길에 하나 사고
영수 좀 필요한가요? 밥 배고파? 야야야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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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